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태일이라고 합니다. 뉴데이크에서 현재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하예진이라고 합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재화라고 합니다. 뮤직비디오 광고 그리고 독립영화를 만드는 필름메이커 유킴입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그런 순간들? 어느 순간에 그걸 제가 발견하고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패션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됐을 때 이 세상과 그리고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이랑 다이얼로그를 하고 있어야 정말 필요할 때 키워드들이 나오고 그런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클래식하고 묵직한 스타일들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클래식한 것과 캐주얼한 것,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도 완전한 수트 차림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정중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켓이 이렇게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무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루즈핏으로 연출하면 편안함도 주는 것 같고,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러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미팅을 하거나 정성을 들인 느낌이 나는 의상이어야 하거든요. 심플하면서도 소재감이 좋다든지 그 안에서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는 옷들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